죄송하지만 혹시 무릎담요. 내 팬티 보기 싫으면 팔랑 가져와 놨습니다. 기간이 없으니 나 불알이 다 버리네. 빨리 빨리. 반갑습니다. 다나카입니다. 오늘의 파라피리뽀 정말로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버창스타 K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다나카가 정말로 심도 있게 제대로 심사를 해서 제대로 된 멋진 가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거꾸대선의 심사위원석. 소대선의 역시 심사위원을 할 때는 이 선글라스가 필수 되세요. 이끼 마셔까. 자, 대망의 첫 번째 지원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 스커이 대선의 하이. 많이 makes a feel better. You talk me to your ticket. Do we taste the info? You take it near the face. Did it fall out of you? No, it hit you the sound. Feel it in the wind. Comes to fucking Christian. Call out a foul region. We choo choo my ego. We do. Comes to fucking Christian. 아, 소대수. 보카스를 한 겁니까? 아니, 아니 보카스 지금 입이 많이 움직여. 더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올 팟님은? 이제 됐죠? 이제 됐죠? 수고이 됐으네. 아, 입을 또 하는 중이니까 소리가 좀. 아, 와까리 마시다. 아,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됐으네. 지올 팟.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올 팟 복장가에서 지올 팟이에요. 한달중에 나와. 오늘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동기가 왜 나오신 겁니까? 아, 저를 여러분들에게 더 알리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기준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불렀던 노래가 지얼팟의 크리스찬. 네, 웃긴 크리스찬. 지얼팟을 좀 이렇게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혜진이 형이 닮았다고 해서 연습하라 했어요. 아, 근데 고마운 사람이네. 아, 저의 은인이죠. 아, 자, 제일 자신 있는 노래가 바즈. 민경훈. 아, 민경훈 노래를 잘합니까? 예. 아, 소대스네. 지얼파스상 그러면 다른 또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즈 노래. 아, 뭐지? 하이. 어, 그 네이클로버 준비했네. 네이클로버. 와카리마시다. 네이클로버 번호.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 이라오 맑은 물 흐르는 작은 샘터에 예쁜 꽃들 사이에 살짝 숨겨진 이슬 먹고 피어난 네이클로버 랄랄라 하나 랄랄라 둘 랄랄라 셋 랄랄라 넷. 아, 소대수님. 아, 이게 버즈 노래입니까? 아니, 이게 동요예요. 버즈 노래 또 할게요. 아, 소대수 지금 버즈 노래 물어봤는데 갑자기. 버즈 노래 지금 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메이크로바 잘 들었고 그럼 버즈 노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이 또 있고. 아, 여기서 그 가시. 가시로 바로 넘어갑니다. 민경훈 씨가 기울 진돗개가 부른 거예요? 같이 부른. 같이 부른 아까리마시다. 제발 가라코 아주 가라코. 하이, 민경훈상과 아, 기우는 강아지가 함께 부는 진돗개 대신에 오오오오오 시곡개. 다른 개의 소리도 가능합니까? 말티즈. 말티즈. 아, 사실 저는 강아지 안 키워봤어요. 자, 나만의 특기 또는 개인기에 다양한 소리라고 해주었는데 잘 내는 소리 엄청 많네. 치과 간 소리 부르지. 치과. 치과 소리. 치과에서 시술 받는 소리 됐네. 진짜 있는 것 같아. 아, 소리가 물을 뺐어. 고객님, 물을 담았어? 마시고. 아, 가글을 한 다음에 뱉어내고. 수고하셨습니다. 쓰꼬이 됐으네. 너무 적나라했어. 아. 뭐지?
뭐지? 뭘까 이거? 뭘까 이거? 아침에 자는데 위치에서 공사하는 소리. 아, 거의 됐으네. 야, 이번에는 설명 없이 들어와 버렸어. 아, 알줘야지. 아? 대한민국 공감대. 아, 소대수님, 시간이 지날수록 입이 계속 많이 움직이는데 그럼 복가수리 뭐가 의미가 그냥 하시니? 물 좀 주세요. 입이 달라붙으니까. 아, 소대수. 아, 물을 마실 때도 개인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마십니까? 에헤이, 조졌네. 아, 이거 물어본 겁니다. 맥주. 아, 마셨네. 내놓으십시오. 마셨지 않습니까? 소리가 났는데. 자, 내가 꼭 우승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기가 많았어. 개인기가 많아서. 아, 소대수, 오늘 다른 경쟁자들 어떤 분들 오신지 알고 있습니까? 못 들었어요. 누가 오는지 몰라요. 여기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너무 방송을 뭐 거짓말로 하네. 한 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지올파쌈을 만나봤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아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소대수, 다른 참가자들 보는 동안 우리 지올파쌈 앉아서 대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MG의 선택 그 C드래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 밤 비닥하게 yeah.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너 okay. 변했지. 이유도 없어. So. 오늘 밤은 삐딱하게 yeah. 스코에 대해서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 G드래곤상 만나뵙게 돼서 진짜 감사하고. 아이고 그렇게까지 근절을 올리고. 지드래곤상 많이 바쁠 텐데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또 모창 스타 K까지. 이제 모창 가수도 실력이 있다는 거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참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데스네 정말로 주렁구주렁구 뭘 많이 달고 왔는데 아니 못 타고 왔습니까?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네처 스파크 스웩. 아니 그 권지용 씨는 굉장히 큰 차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G드래곤은 그래도 조금 또 자기에 맞게 스파크. 저도 G드래곤 형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 만큼 내 차다 GD 형 그 롤스로이스 안에 들어가게끔 해서 일부러 작은 차를 구매하게 된 거야. 아니 롤스로이스 안에다가 자신의 스파클 럭을 넣고 싶다고? 네. 아니 무슨 꿈입니까 이거? 와카리마시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한번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노래가 디스라브. 디스라브 갑시다. 친구들이 나보고 병신이래. 걔가 뭐가 그리 잘났냐고 정신 차리래. 가지고 논 거래 상관없어 아무래도 어때. 이렇게라도 넓을 수만 있다면 디서제 사랑 다윈 하지 않아 너무나 야윈. 내 모습을 바라보니 왜 이리 가슴 아픈지 디서 이미 떠나버린 찾기엔 사라져버린 돌아오지도 않을 사람아 멀리 멀리 날아가죠 구름 뒤로. 어디 갑니까? 아 진짜 가는 겁니까? 지원아 누구를 부는 겁니까? 전에 사랑했던 여자 이름을. 네. 자 그러면 디스 러브 비크방그의 노래를 지금 불러주셨고 자 이번에는 동요를 또 준비했다고. 지울팟 님이랑 같이 콜라보. 콜라보로 있어. 아 경쟁자지만은 잠깐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괜찮지. 연습했으니까. 왜? 아까 연습해놓고 오늘 누가 오는지 모른다고 한 거야?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프로야.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한 동요 그리고 술자리 노래. 네.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공동묘지에 월라 갔더니 시체가 벌떡 시체가 벌떡 아 스웩 아 스웩 아르망디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 어깨까지 어깨 쓰면 추게 할 거야. 랜덤게임 시작해라. 거의 됐으네. 수고했습니다. 여기 있구나. 아 비자 안 보여.
안 보인다 스파. 여기서 앞을 좀 뚫을 거나 이런 뭐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눈에 싹 다 다래끼가 나가지고. 아 다래끼 마침 아 또 다래끼가 났구나. 눈을 보여주면 약간 이런 상태라. 저 맞대라. 괜찮습니까? 일상생활을 멍가지를 이렇게 쓰니까 눈을 자꾸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거야. 환기도 필요하고 한데 환기가 또 안 되니까. 자 보니까 나만의 특기 또는 개인기가 있다면 됐더만 이거 잘못 본 애니팡. 사실 지금 애니팡 이제 아무도 안 하는데 10년째 애니팡 1 계속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애니팡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를 내가 계속 한다는 거 지약해 나간다. 유니크함. 아 나를 해시태그로 표현을 한다면은 샤프 G드래곤 스백 샤프 건지영그 스백 샤프 GD 스백 샤프 담이동생그 뭡니까 담이동생? 건지영님 누나 성함이 건담이 스백 담이동생 건지영. 모든 게 다 G드래곤에 맞춰져 있는 거네. GD님 모든 게 다 지진님께 맞춰져 있는 거야. 거기 대해서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지들. 아니 어디까지 저를. 식사 하신 거야? 지진님 진짜 밥 잘 먹고 다니셔야 되는 거야. 저 대해서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아니 맛있는 거 좋은 거 잘 먹고 다닐 텐데. 면역에 좋은 홍삼 항상 챙겨 먹어라. 내가 꼭 그 우승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 우승해서 우승 상금 받으면 노창 가수 협회에다가 약간 발전 기금으로 좀 쓸 예정인 거야. 상금이 혹시 얼마나 되는 거야? 상금이 없다는데 무슨 상금을 자기 마음대로 적어놨네. 아 상금 없는 거야? 없습니다. 아 오늘 고생 많으신 거야. 저또 맞대. 아 가지 마시고 저또 맞대. 좀만 더 하고 가시죠. 아, 미안해. 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돈 5만 원이라도 오늘 1등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또 맞대. 저를 정말 좋아하네. 아이 서드에서 잘 봤습니다. 아이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두 분이서는 평소에도 합을 좀 많이 맞춰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혹시 모르답니요. 내 팬티 보기 싫으면 빨랑 가져와놨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지금 반스가 다 볼 지경이니까 뭐라도 좀 가릴 수 있는 걸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불알이 다 보이네. 빨리 빨리 아이고 체크 스커트 같고 잘 어울립니다. 아이. 아이 이 고고처럼 보이네. 이거 아이. 자체도 패션이다. 스파. 저 또 맞다. 세 번째 참가자. 아니 이런 대단한 분이 왜 뭐 이런 졸개들이랑 같이. 아니 왜 나온 겁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레크입니다. 그레크 상.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고 싶었어. 한국에서 R&B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 아, R&B 킹. 예. R&B 1등 됐어요?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동기가 그냥 새로운 도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이에요. 뭐 오디션 많이 했잖아. 계속 모창 같은 느낌? 그래서 이번에 조금 뭐 나도 몰라. 하지만 괜찮아. 예, 그냥 해요. 뭐가 괜찮습니까? 근데 오늘 와가지고 다른 참가자들 이 면면을 보니까 예. 어떻습니까? 아 멋있어요.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너무 예, 뭐 개인기도 진짜 멋있어요. 예, 나도 개인기 별로 없어요. 난 그냥 노래만. 그게 개인기입니다. 그거 개인기? 좀 재미없어요. 예. 자기만의 느낌이 있는 거니까. 나를 해시태그로 표현을 한다면은 샤프 소울을 착하는 샤프 지부돌이 보고 싶다 됐으네. 역시 그레크 하면은 보고 대표곡. 싶다 됐으네. 가수들이가 꿈이 결국에는 내가 따라하는 내가 선망하는 가수를 만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벌써 만났습니다. 지드래곤상. 어 수발. GD 만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부모님과 천륜까지 끊을 수 있는 거야. 저또 맞대나. GD 만난다고 부모님과 천륜을 끊겠다고? 어차피 잘 돼서 용돈 드리면 되니까. 서 됐으네. 이분은 꿈을 이뤘습니다. 김우범 수상을 만났습니다. 어... 자. 김범수 상에 보고 네. 싶다.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래퍼들 없어서 콜라보레이션 가능해요? 그거? 랩 파트, 뭐 비트박스. 아, 진짜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랩을 한번. 랩 오케이. 오, 슬퍼이겠네. 콜라보. 너무 보고 싶었던 그리고입니다. 자, 이제는 경쟁을 잃고. 잠시 경쟁이라는 우리의 그런 거는 잠시 내려놓고 잠시 화합의 무대를 좀 부탁드립니다. 팀 미션 했네. 팀 미션. 난 보컬. 비트. 오!
저는 더 음악을 돋보여주기 위한 옆에서 랩 피처링 서울대생 주임새 됐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 못 가. 어디 날?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거기 왜 가냐? 산초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너도 가르마야. 보고 싶다. 누구를? 보고 싶다. 무엇을 말해라. 넌 내가 미워질 만큼. 그러면 보지 마. 울고 싶다. 웃어. 어느 길이라도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친듯 사랑했던 기억이 얼마나 사랑했지? 추억들이 너를 찾고 찾지 말아라.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널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마.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근데 이분은 누구 모창 가수인가? 네. 아, 누구 보청 가수이신 거예요? 그래? 소울데스! 감사합니다. 꿈의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로 유튜브에서 많이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자, 잘 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근데 저 그리스 형이랑 보고 싶다 업그레이드 시킨 거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오케이. 아, 업그레이드 그러면은 그렉상 옆에 필요합니까? 가서 이거 하면 재밌을 거예요. 소대수님, 아 그러면은 찌리상 또 볼쭘하니까 들어가 계시죠.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잖아. 아유. 지금 잠시 잠시 지금 보고 싶다 부르면서 수영을 하는 그렉을 보여드릴게요. 안 수영 못해. 아니. 마이무로만. 내어들어 나던 기억이 추워. 둘이 너를 찾고 있지만 너 이상 사람이란 변명에 너를 가 뚱뚱 엄소. 이거예요. 어떡해. 이게요. 뭐 어디 가서 할 생각 있습니까? 아우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재밌어 그거. 재밌지만은. 아 잘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진짜 새로운 도전. 어 소우데스 소우데스. 아니 지올파상 다른 분의 이 보고 싶다에 대한 노래를 응용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르를 만든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싶나도 개그맨이잖아요. 자 궁금한 게 지얼파상은 오늘 진행하는 내내 계속 이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소리도 한 번씩 내주는 겁니까? 아 이건 좀 가야 돼요. 이게 지얼파상 목소리 못 따라해요. 내가 생각한 가상의 목소리 이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성대에 무리가 많이 가네 됐으네. 성대 결절스매. 지드래곤상 초반에 강세를 보였지만은 중간에 와서 조금 약세입니다. 뭐 하나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니, 거추장스럽네 바지가. 팬티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팬티를 보여줘라. 뭐라도 보여주라고 하니까. 우리 지드래곤 형이 좋아요 눌러준 그때 그 메들리를 한번 보여줄 거야. 지드래곤이 좋아요를 눌렀습니까? 인스타그램 짤로 도는 거야. 좋아요 눌러주신 거야. 가봅시다. 학교생이 쌩쌩쌩 드디어 워스 모이자 선생님의 와래를 웨이팅 하신다. 스웰 썼다 썼다 비행기 so fly so high 하늘 높이 냐냐냐 티웨이 항공 스웰 닭장 속에는 암탉이 에스각야 외양간에는 송아지 음메 음메 신데렐라는 월에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아 나느냐 베이컨 토마토 파스타 들고 나느냐 매콤한 로즈 파스타 들고 나느냐 라따뚜이 될 거야. 헤이 멋쟁이 토마토 스웩. 스코이 됐으네. 이 동요 메들리를 지 드래곤상이 실제로 좋아요를 눌러주고. 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예상은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샷아웃 해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말 기쁜 마음에 희녀를 한 거야. 희녀 모르시는 거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희녀가 정확히 뭔지. 강아지들 중에 그들 주인 오면은 오랜만에 오면 기분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짓말 희녀라고 하는 거야. 소데스의 다크라린 희녀 너무 좋으면은 근데 이거 할 수도 있는 거야. 인스타그램 스토리 한번 올려주셨어. 소데스 그때 희녀를 그때 진짜 16번 정도 연속으로 희녀를 하는 거야. 16콤보 희녀 인스타그램 스토리 보다가 왼쪽으로 누르면 다시 원 상태로 오고 소데스 계속 그때마다 희녀 시작 가면 희녀 시작 희녀 시작 이렇게 해서 16번을 연속으로 16번의 희녀를 16희녀 스펙 그렇구상 이런 정말로 아까 저따 마테라 지어빠상 아니 갔다 이거는 실례 아닙니까 이거 방송 중에 아이 진동으로 바꿔 올파서 소데스 아니 너 무슨 핸드폰 쓰길래 별 눌러서 진동으로 바꾸냐? 이거 가짜 핸드폰이야. 그래커상 괜찮습니까? 아니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힘든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걸 준비하라고 저희가. 저희가 마련한 자리니까 힘내십시오. 뭐 예,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서. 좋은 에너지 맞습니까? 네, 그런 느낌만. 본인의 노래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자기 노래 없어. 아, 네. 아, 이상한 소리 나내지. 희녀나 하고. 가수세요. 예. 한 편의 영화 같다던 우리에겐 내 노래요. 그래서 본인의 노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너를 그리다 스쳐가는 그 시간들 속에 소면 사랑이란 감정만이 남아있어요 조금 둥근 길 간절히 바래요 슬픈 노래, sad song 소대수 너무 슬픕니다 I miss you, 너무 사랑해요 아 너무 사랑 지리상 괜찮습니까? 준호 너 신금을 울렸구나 신우는 좋을 때만 나온다니까 지금은 울었잖아 여기서 지었죠? 여기도? 핸드폰이나 해 여기서 앉았어 이 친구들과 함께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자 다들은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모창가수 K 해봤는데 자 1등을 뽑아야 됩니다 나름 또 경연되고 우리 빠라삐리퍼의 시그니처에서 내 빨래판을 그리고 티셔츠 그리고 거무장갑 그 장갑 끼고 1등에게 이 티셔츠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네 소리가 좋습니다 두근두근 모창가수 K 1회 제가 봤을 때 1회로 끝날 것 같습니다 1등은 제가 티셔츠를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울파상 오늘 너무나도 잘 해줬어 멋졌어 근데 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나름 이렇게 준비를 이 대회까지 조크 내려건상 오늘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스케줄 속에서도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이윤이 맞아서요 기론이가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괜찮은 거 다행입니다 생활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네. 제일 고생 많았지 그레크상 자 모창 스타 게이 오늘의 우승자는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레크 운동인데 드디어 새로운 티셔츠 저도 맞다 이 티셔츠 슈퍼스타 게이 맞아요 2014년 1등입니다 앞으로 가서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잠바리들도 뒤에서 같이 배경으로 좀 서 있으십시오 소데스 와 진짜 슈퍼스타 K 슈퍼스타 K 맞아 겨드랑이 아니, 쪽에 황변 바지 벨트 지금 멘트가 겹쳐가지고 오케이. 지금 황변 현상이라고 겨드랑이 쪽에 황변이 왔구나 아니 뭐 시기 질투입니까? 1등한 사람한테 황변이라니 진짜 축하드리는 거야 소데스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오랜만에 기다렸어 똑같은 티셔츠 입었어 뭐 10년 전도 너무 감사합니다 소데스 꼭 그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도 우리 네. 또 모창스타 K에서 1등한 거 꼭 그 수상 소감 좀 남겨주시고 자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흰 티셔츠 화이트 티셔츠 예 베이비 감사합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했어요